Ayo, do you wanna be? Plopi! 안녕하세요, 플로피입니다. Peace. 해적을 꿈으로 멋있어서 얘 꿈에 나왔대요. 네, 이제 꿈을 꿨는데 딱 잤는데 저희가 해적으로 다 나왔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용이 이제 막 선장 같은 이제 유관원 같은 멋인데 나를 따르라 막 이런 느낌에 딱 앞에 서 있었고 이제 유관이 형 같은 경우는 누워 있었고요. 태일이 형이랑 재영 형은 되게 뭐 뽕냥뽕냥 뭘 하고 있었고요. 뽕냥뽕냥? 근데 참 웃긴 건 경규 형이 없었어요. 어쩐지 저 며칠 전에 꿈에서 저 낭떠러져 떨어지는 꿈 꿨었거든요. 키 크는 꿈인데? 와 여러분!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그냥 아무데나 대고 찍어도 되게 분위기가 멋있고 좋더라고요. 항상 건물들도 되게 멋있고 뭔가 중후한 매력도 있고 이런 베트남 너무 예쁜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베트남 와서 찍게 됐습니다. 베트남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베트남 로스앤젤레스 햄버거도 먹고 발령기요? 발령기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지우 형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앞에서 면도하는 보석을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쉽게 말하자면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 이게 연기를 할 땐 몰입이 제일 중요해요. 네. 내가 바로 밤을 헤매는 유쾌한 방랑자 그 유쾌한 방랑자인 거 알겠는데 지금 입에서 아. 두 쪽 다 끼면 눈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 쪽을 빼줬어요 저희가. 자, 앞이 안 보여요. 뭐 심심풀이 땅콩 같은? 발은 안 보죠? 뭐? 뭐야?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부정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. 자 하나 둘 셋 이게 헐 대박. 저는 뭐 모든 남의 팬은 팬클럽 이름이 남의 팬을 예쁘다고 이름이 BBC예요. BBC 모든 BBC들은 저 이상형이 아닌가. 연상이 좋은 사람 손 연상 동갑이 좋은 사람 손 동갑도 좋지. 연하가 좋은 사람 손 연하가 좋지. 괜찮은데.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심박수로 랩했어요. 저 강아지요. 개 독수리 치타 늑대 저 교범 제일 귀여워요. 차를 사고 싶은 거 아니야? 난 나지 이거 저예요. 최경이 제일 저입니다. 저 애들이 치우는 걸 몰라요.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부시고 그냥 자고 우리 뭐야 울어. 아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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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지금까지 플로피 Ask in a Box였습니다. Do you wanna be? 플로피! 감사합니다.